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 이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구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게 확증 편향이에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확증 편향으로 대하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또 기독교가 오해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오늘 아모스를 함께 볼 텐데 아모스의 주제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런 삶,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려면 그 정의로운 삶에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진리입니다. 진실을 탐구하고 찾아내려고 애쓰지 않으면 공의로운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을 보니까 새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공의라는 말이 정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공의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뭔가 하면 우리가 정의롭게 살자, 공의롭게 살자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한 사람이나 혹은 집단의 이득을 추구하면서 공의, 정의를 외치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의 구현의 문제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분열의 요소가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국의 아카데미 필름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애튼버러라는 분이 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100마리의 검은 개미와 100마리의 불개미를 잡아서 유리 항아리 안에 함께 넣어두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항아리를 들어서 심하게 흔들고 나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면 개미들은 서로 죽이기 시작한다. 불개미는 검은 개미가 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반면에 검은 개미는 불개미가 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정작 진정한 적은 그 항아리를 흔든 사람이다. 우리 사회도 이와 마찬가지다. 남성과 여성, 흑인과 백인, 신앙과 과학,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등등 우리는 서로 다투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된다. 누가 그 항아리를 흔들었는가? 우리 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럼 수많은 해결해야 될 이슈 때문에 다툰다면 과연 이 교회를 누가 흔들고 있는가? 하나님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가 이 교회를 흔들어서 우리를 그렇도록 다투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과연 그 항아리를 흔들고 있을까? 교회도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길로 방어해야 한다. 서로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진리 위에 정의가 세워짐을 우리가 믿고 이 아모스서를 좀 더 보기를 원해요. 아모스서는 호세아와 같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아모스의 특이점은 남유다 출신이지만 남유다에서 선지자 역할을 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모스를 읽어보면 몇 가지 부강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 번영, 국제무역이 활발했고요. 이때 부자 계급이 생깁니다. 이 부자들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여름별장, 겨울별장을 따로 뒀을 정도고요. 당연히 부자계급이 생기니까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일어나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현상이 심각했고 차별이나 인권이 약화되어지는 일도 이 당시에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는 뭐를 비판하는가 하면 제의 비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의 비판.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얘기로 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를 비판하는 거예요.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델하고 길갈은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예배의 자리가 제사의 자리가 너희 범죄의 자리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길갈 역시 가서 죄를 너희가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비꼬는 겁니다. 너희가 밤낮 예배 드려봐라. 밤낮 제물 드려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일 아니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 멋에 지멋들려서 너희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제사 법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땠길래 너 일상의 삶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을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예배처서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범죄로 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낼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모스 5장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언제 너희한테 40년 광야 지날 동안 제사를 요구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광야에선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너희와 나의 관계가 끊어졌었느냐? 너희가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는 너희가 한 만나를 먹고 나만 의지하는 나의 백성들이더니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오히려 그 제사의 제도를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느냐?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린 예배를 너무 열심히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 진리가 작동되지 못하면서 정의와 공의라는 삶이 살아내지고 있지 못하다. 그 지점을 아모스는 지적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이 정의로운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늘 우리에겐 전제가 중요한데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상은 샬롬의 세상이다. 샬롬의 세상. 샬롬이 뭡니까? 평화로운 세상. 제 표현으로 말하면 이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제 자리에 놓여 있고 제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거든요. 이 샬롬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제 자리에서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살던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샬롬을 세워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샬롬에서 끊어진 취약계층입니다. 네 부류예요.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 성경은 이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들의 샬롬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샬롬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사람들이 샬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이 내부리에 취약한 사람들이 인격적인 존중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보호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줘서 이들의 울타리가 되려고 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가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했던 그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해보세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만 행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불행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의 샬롬이 깨지면 결국 그 깨어진 샬롬은 부메랑이 돼서 나의 샬롬을 깨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샬롬을 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샬롬을 깨고 아내가 남편의 샬롬을 깨고 부모가 자녀의 샬롬을 깨고 그렇게 샬롬이 깨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죠? 내가 아내를 막 괴롭혀갖고 저 사람을 평화롭지 못하게 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막 기뻐지고 만족해지고 나에게 평안이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가정의 샬롬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고 어느 조직이나 똑같아요. 왜? 세상은 연결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 특히 취약한 사람들에게 샬롬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샬롬이 제공되어질 때 결국 그 샬롬의 혜택은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죠. 모두에게 주어지는 샬롬이 곧 나의 샬롬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모스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취약한 삶의 형편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기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너만 잘 살고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자고 거기에다가 너만 예배드리러 성전에 왔구나. 나는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예배는 없다. 그 얘기를 아모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 정의와 샬롬을 향하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조금도 관심
당신 같지 않고 살았다가 예배하는 순간에 나에게 은혜 주시기만 원하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것이 아모스의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법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리스도인의 명분이 결코 윤리법보다 앞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40년 동안 제사가 없었지만, 예배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일상의 정의로움과 다른 사람의 샬롬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나의 이득으로서의 은혜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샬롬이 와야지 나에게도 샬롬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샬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이 오리건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은 서커스 단에서 일하는 곰과 광대가 등장을 합니다. 곰은 철장이라는 우리에 갇혀지고 광대는 분장을 지우고 자기의 숙소로 돌아가는데, 근데 곰이 나 좀 꺼내줘, 나를 데려가서 나의 살던 그 오리건에 좀 데려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대가 생각하기에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나랑 무관한 일이니까. 근데 숙소에 가서 그 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철창문을 열고 그 곰을 꺼내서 또 오리건까지 여행하는 이야기가 이 오리건 여행의 내용입니다. 제가 참 인상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그 광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광대 양반, 뭐 이제 서커스 단도 아니고 여기 지금 차 아닌데 당신 빨간 코 떼어버려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광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서커스 단에서 광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빨간 고무 코가 내 살처럼 코에 붙어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간 코를 떼질 못하고 계속 여행을 진행합니다. 여행을 다 마치고 오리곤에 도착을 했습니다. 곰은 그 눈 내리는 숲을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뛰어가버려요. 그러나 광대는 오리곤에 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동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그림을 한번 띄워줘보세요. 이게 지금 광대의 뒷모습인데요, 이 하얀 눈 위에 빨간 코가 떨어져 있습니다. 광대는 자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곰을 샬롬으로 이끈 거예요. 이 곰과 무관하다 보이는 동행을 통하여서, 그를 샬롬으로 놓아주는 일을 통하여서 비로소 광대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빨간 코가 그 땅에 떨어지고 이 광대의 삶에도 샬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철장 앞에 갇혀있는 곰을 바라봤을 때만 해도 너와 나는 무관했어요. 오리곤으로 여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너와 나는 무관했어요. 이 무관해 보이는 동행을 통하여서 곰도 광대도 함께 샬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나와 무관한 자로 여기고 동행하기를 꺼려함으로 정의로운 삶이 자꾸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무관해 보이는 삶 가운데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에게도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왜? 우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샬롬도 없고 나의 샬롬도 없는 신앙생활, 그런 소모적인 삶을 여러분 좀 끊어내시고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